너랑 브이로그. Hello everyone. 자, 일단은 아침 조모를 빨리 하고. 예? 아, 오늘도 이렇게 눈이 좀 왔고요. 야, 오늘 아파? 오늘 아픈가 본데? 오늘 어디 아프냐? 어제부터 기침했어? 따뜻하게 자랬잖아. 아니, 꽈서 자. 내가 좀 이따 운동 갔다 와서 내가 약 사올게. 보고 싶죠. 그대 잘 지내는가요? 저는 목 관리를 하는데 소금물을 먼저 시작한단 말이에요. 농도는 마실 수 있을 만큼으로 약간 좀 연하게 주시고. 아무 말도 없이 사랑했는데. 괜찮아요. 마실 수 있는 농도를 해놨기 때문에 아침에 헬스장을 가서 아침 운동 좀 조지고. 자, 일단 운동깔 써먹이 한번 조지고요. 10시 14분 공복으로 운동한지 지금 2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는 항상 운동이 끝나면 이렇게 꿀물을 마셔요. 꿀맛? 와. 아, 운동만 하고 오면 몸이 그냥 작살이 나. 신레맨 해물 모음. 해산물이 좀 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을 좀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아! 와! 아! 절대 잘하지 마십시오.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제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거 딱 보이죠? 야, yeah, 야, yeah, it's good. I'm good. Like a, I'm like a lightning right now. I'm lightning right now. Yeah, yeah, yeah. I'm best. I'm best. Like this. You can see that. No, you can't see. You can't see. You can't see. 저번에 어떤 분이 박수가 진짜 크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전에 제 흑인 친구가 흑인 애들은 손이 커요. 박수를 치는데 진짜 장난 아니고 잠깐 기절했었어요. 얘가 딱 박수를 딱 치는데 What was that? What was that? 진짜 이랬어요. 아, the second meal. The second meal이 중요한데 I got no rice left. 토종국밥 알죠? 토종국밥. 야야야야야. 요새 이제 제 브이로그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어가지고 제가 좀 못생겼다라는 좀 그런 여론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다. 사실 그게 아닌 거 다 아시죠? 피부? 아니 피부가 어때서? 내 피부 나빠요? 에? 야 피부 나쁘냐? 안 되겠다. 오늘 강의 들어가야겠다. 남성분들에게 좀 도움 많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옛날부터. 남성들이 싸움을 할 때 말이죠. 기선제압이 제일 중요합니다.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주파를 많이 사용해요. 일단 이 두 눈은 상대방을 무조건 응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응시하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인간은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도 그렇지만 바로 입. 올라갔어요? 이거 올라갔어요. 에? 바보니 이렇게 쳐다보는 거랑 이런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술술 나와 그냥.
죽인다. 이거를 자, 일단 탄수화물 먹었고 이제 나였으면 그 사람 해버릴 텐데 나였으면 아 우리 짜파리는요 되게 착한데 좀 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안으면 오토바이 성대모사를 합니다. 보셨죠? 오토바이다. 이 새끼, 이 새끼 성격 이상해. 와, 일단 제가 맥주 시켰고요. 이거 보세요. 와. 뭐 요새 뭐 바베큐 족발이니 뭐 치즈 족발이니 되게 많이 나오잖아. 아 물론 좋죠. 퓨전이니까 창의적인 계속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냥 고스란히 담백함을 보유하고 있는 장충동 왕족발 보쌈! 이것보다 맛있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 폭발살 보여요? 이 퍽퍽살? 생마늘 그냥 이만큼 넣어요! 청양고추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냥. 하이라이트 이 쌈장 그냥 집어넣어 그냥 집어넣어 그리고 입에 넣어. 에? 미치겠다 진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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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근데 둘리 이놈이 그때 당시 내가 어렸을 때 당시는 되게 고길동 형님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어떻게 우리 둘리를 이렇게 외로운 둘리를 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고 뭐 돈도 벌고 막 이래저래 한번 얘기도 들어보니까 우리 고길동 형님이 참 불쌍한 형님이다. 뭐 다 깨부수고 치료비가 그 당시에 청구서가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 1980년도 때 500만 원은요? 그러면 아무리 감안해도 10배라 생각했을 때 500만 원이면 5천만 원 손해예요. 뭐 누구누구의 앨범을 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낙이었다. 취미생활이었고 그게 하나하나씩 모이면 그게 다 추억이거든. 내가 그 1년 진짜 돈 모아서 기다리면서 샀던 그런 추억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둘리는 에? 우리 고길동 형님이 진짜 평생 모은 LP판을 다 깨부셨어요. 아니 이 표정을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강아지도 아니야 공룡이야. 아무도 몰라줬던 우리 고길동 형님의 진정한 희생을 위하여 건배 한번 합시다. 자, 건배! 길동이 형님! 내 친구 둘리는 귀여운 아기 악마 호이 호이 둘리는 초능력에 유저지 글로리라는 수련회에서 만나봤던 어떤 친구가 그때 당시도 되게 훌륭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정말로 훌륭한
가수가 되었었다라는 얘기를 옛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친구 에일리라는 그 가수님께서 아 니들이 그래! 왜 가가지고 괴롭혔나봐 채널 가가지고 막 댓글 달고 이래가지고 보면 오 이랬죠? 죄송합니다. 아 일단은 댓글을 보니까 아,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예. 내가 약간 좀 악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좀 그러한 논란이 생기실 것 같아서 좀 더 제가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에일리님을 한 제가 3년 차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갔단 얘기죠. 그때 혹시 에일리님 친척분일 거예요. 근데 저랑 친구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름은 말씀 못 드리고 근데 알 거야. 이름이 translated in English가 thank you예요. Thank you. Thank you라는 그 남자가 되게 키도 크고 잘생겼었어. 한국에서 바로 들어온 친구였는데 뭔 친척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Thank you라는 그 친구랑은 저랑 좀 연락하다가 나중에 안 했는데 어찌됐든 예! 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뭐야 아 지금 이거 얘기하는 좀 그런데 에일리님 그 친구분 중에 되게 미인이셨던 친구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분은 내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친구분이 진짜 막 내가 막 좋아한다 막 그랬거든요. 어 진짜 I like your hairstyle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 진짜로 표정이 어 진짜 그 표정을 아직도 못 잊어요. 약간 좀 혐오스러운 아니 그러니까 싫어할 수 있지. 예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별로 이제 스타일리시하지도 않았고 약간 좀 제가 I like your hairstyle 막 친구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좀 한 살 동생이었던 예, 기억이 좀 생각이 나고 어 죄송합니다. 예 내가 I'm so sorry. I didn't mean to bother you. I'm so sorry. 내가 저번에 일지를 썼다는 놈이 있었다고 했는데 내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 지금 저한테 지금 200명이 넘는 애들이 지금 일지를 쓰고 있어요. 아 이거 운동 일지가 아니고 아 뭐 자기 금연하겠다. 아 금연은 그렇다 쳐. 오케이 좋은 거니까 아 진짜 일기를 쓰고 앉았어요. 아 본인의 일기 제목 뭐 근성장 오늘은 간장 계란밥을 먹었다. 네가 먹은 거 전혀 난 궁금하지가 않아요. 뭐 고춧가루에 고추 송송해서 비벼 난 그게 궁금하지 않아! 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뭐 여자친구 집 놀러갔다가 나 따라서 나는 내가 되고 막 이 노래 불렀다가 집에서 컴플레인 들어왔을 때 야 넌 뼈다귀로 맞아야겠다 야 죽을래? 이렇게 맞을래? 난 여긴 주택이야 나 이중 창문이야 밖에 안 들려 왜 층간 소음네 얼마나 그 피해인지 알아? 어? 뭐 이 체육 임용 뭐 D-Day 293일 남았다 아니 어떤 이 새끼가 13살 때부터 짝사랑했던 은영씨에게 팔로우를 걸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마팔이 되어 있을지 의문이다 1일차 쓰고 자고 일어나 보니 마팔이 되어 있었대요 에? 조만간 DM 해봐야 되겠다 이게 2일차였고요 3일차는 도저히 DM은 못 걸겠다 DM은 다음 기회에 하고 좋아요를 누르겠다 야 형이 몇 번 말해 야 표현을 해야 돼 중요한 건 네가 진심으로 그 여성을 사랑하고 있고 진짜 좀 더 깊은 관계를 가고 싶다 이러면 남자라면 나는 이미 표현을 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 인생 삶이 다 맥주에 담겨있다 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성인에게만 10대 공부해라잉 아! 아 인생! 요리 보고 저리 봐도 할 수 없는 둘리 비가 타고 내려와 만났지만
6년 전.